농심 부회장 신동원 씨가 사장이 58년생, 그 SK 하이닉스 박성욱 부회장이 58년생, LG 전자 권순왕 사장이 58년생, 그리고 신한은행장 이성호 씨 58년생, 그 신한금융투자 김형진 사장이 58년생. 이렇게 있네요, 주로. 그리고 이렇게 그 프로필들이 있어요. CJ 부회장? 이미경 씨? 생각보다 늙었구나. 박현주 회장은 김은손 회장도 의외구나. 김기남 사장은 좀 머리 좀 많이 벗겨졌네. 근데 김기남 사장은 그렇거든요. 이제 우리 아빠하고 동갑이니까. 이게 58년 개띠 CEO들이. 우리 아빠는 소개 안 됐네. 제게 소개 안된 우리 아빠.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 그래요. 그 황금 개띠가 이제 60년에 한번 돌아오잖아요. 원래 그 갑자 계산하는 게 60년 단위잖아요. 그래서 그 60년으로 그 계산을 하면서 올 여름이야. 근데 올 여름에요. 근데 요즘은 그 환갑잔치 크게 안 한대요. 그러니까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만 해도요, 좀 나이 드신 선생님들이 환갑잔치 하고 뭐 그러면요, 그날은 출근을 안 하시더라. 환갑 당일이면 막 출근 안 하시고 가족들하고 뭐 파티하고 뭐 잔치하고 뭐 그랬다는데, 요즘은 그막 잔치상 차리고 그러진 않는데요. 요즘은 잔치상 차리고 뭐 그러진 않고, 그 요즘은 칠순, 팔순 정도만 하죠. 요즘은 칠순하고 팔순만, 그 팔순 정도 하죠. 그러니까 요즘은 이제 수명이 아마 연장이 돼서 그럴까요? 이 환갑의 의미가 그 60갑자 그거를 그 돌아가지고 그한 바퀴 돌아가지고 온 거잖아요, 무사히. 그거에 대한 의미가 옛날에는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현대 수명이 좀, 기대 수명이 좀 많이 연장이 돼가지고, 요즘은 기대 수명 최소가 60, 70이잖아요. 최소가. 아, 근데 물론 저는 모르겠어요. 그때까지 살수 있을지 모르겠으나. 네. 어쨌든. 네, 오늘 좀 진짜 원래 오늘 제가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그 편성팀이 핫이슈를 띄워주셔가지고 저도 예상치 못했던. 그래서 2008년에 그 일어나기로 예정이 돼 있는 역사적 사건들, 뭐 그리고 뭐 2018년 달력, 역사 속의 개띠 인물, 뭐그 주요 개띠 인물들, 뭐 이런 인물들 쫙 급했어요. 뒤에 있는 책이요? 아, 저 지대넓이한테서는 없어요. 의외로 제가 지대넓이한 책은 없어요. 의외죠. 그 뭐냐, 그 지대넓이한 그네 명이죠. 그네명 중에 그 김도인 씨? 김도인 씨한분그 여자분이고, 나머지 분들은 이름 기억 안 나? 실제로 네분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딱히 뭔가 그렇게 크게 기억은 안 나는 걸로 하고요. 네, 어쨌든 그래서 오늘 뭐 2시간 방송하는 동안, 네, 뭐냐, 핫이슈, 네, 운영자님들의 핫이슈, 네, 고맙게 2시간 잘 활용했고요. 예정에도 없는 컨텐츠들이 늘어났어. 그리고 올해는 무엇보다 2018 평창 동계올림픽하고
2018년 러시아 월드컵 뭐 이런 거 국제적인 그 대회 잘 치러지기를 바라고요. 자, 오늘 그 4시 반에 오늘 그거 경기 있나? 잠깐만요. 오늘 축구 경기가 제가 앱좀 들어가 볼게요. 16강이요? 16강은 글쎄요. 솔직히 대진을 좀잘 만나야 될것 같아요. 좀 대진을 좀잘 만나야지 될것 같고, 그게 아니면, 그러니까 사실 독일은 그냥 조 1위에요. 독일은 조 1위고, 대신에 우리가 조 2위가 누가 될지 몰라요. 스페인하고 멕시코하고 우리잖아요. 근데 이게 FIFA 랭킹상으로 우리가 진짜 딸리는데, 멕시코하고 스웨덴이, 멕시코랑 스웨덴이 월드컵에서 그렇게 매번 상위권을 들었던 나라는 또 아니에요. 그래서 진짜 멕시코하고 스웨덴은, 아, 우리 2위로 올라가면 브라질 만나요. 브라질 안 만나려면 1위로 가야 돼. 브라질 안 만나려면 우리 1위로 가야 돼요. 그렇고, 참, 이게 좀 뭐, 거시기 하죠? 참, 이게 거시기한데, 오늘 토트넘 경기가 있고 맨시티 경기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오늘 핫이슈 2시간 지금 잘 쓰고 있고, 토트넘 경기가 4시 45분, 손흥민 선수 오늘 나오겠죠? 그리고 5시에 맨시티 경기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요즘 대세는 맨시티잖아. 대세는 맨시티 경기인데, 지금 그때까지 시간이 2시간 반 이상이 벼요. 2시간 반 이상이 벼가지고, 글쎄요, 좀, 잠, 글쎄요, 좀 이게 쉬기도 좀 뭐해. 2시간이니까 쉬기도 좀 뭐하고, 아니면 글쎄요, 갔다가 교육방송 끝나자마자 또, 지금 아직 핫이슈도 안 끝났는데, 지금 핫이슈 안 끝났는데 그 게임 키기도 좀 그렇죠. 아, 축구 원래 제가 한 4시 45분 경기 거틀 때는 좀 조용조용하게 봐요. 그때는 왜냐면 그때는 아침 때니까, 사실상 아침이기 때문에 그때는 좀 아마 조용히 볼것 같아요. 오늘은 아마 그래서 손흥민 선수 그 출전 경기 상황을 보면서 중간에 그 광고 타임에 뭐 맨시티 상황 확인하고 아마 뭐 그렇게 갈것 같아요. 근데 그 전까지 뭐 하지, 이제? 그래서 잘하는 팀들은 재밌어요. 잘하는 팀들은 재밌고, 또 재미없는 팀 재미없어요. 지금 사실 오늘 이거 교육방송 준비한다고, 1월 1일에, 1월 1일에 펌프 신곡 패치가 됐거든요? 저 아직 그것도, 저 아직 그거 패치도 못 해봤어요. 아, 서민석 씨, 1970년생 개띠예요. 1970년생 개띠. 아까 역사 속 개띠 다 했어요. 역사 속 개띠 다 했는데, 서민석 씨가 개띠고요. 놀랍게도 노무현 전 대통령, 그리고 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거스 히딩크 감독 개띠예요. 1946년생. 그리고 뭐냐,
삼성 창업주 이병철 씨가 그 개띠인데, 1910년생 개띠인데, 그 지금 호텔신라 사장인 그 이부진 씨가 58년 개띠예요. 아니다, 58년 개띠는 아니다. 그 다음 세대 개띠인가? 이부진 씨는? 그러겠네. 40대 후반 개띠였다. 이부진 씨는 그 다음 세대 개띠예요. 그리고 정몽준 회장 있잖아요. 정몽준 회장의 자제도 개띠예요. 네, 역자라님 어서 오세요. 네. 그래서 네, 오늘 근데 몰라 새해 첫 교육 방송이라고 보니까 그래서 운영자님들이 하듯이 주셨나 봐. 새해 첫 교육 방송이라는 건 새해 첫 평일부터. 아, 단대사학과요? 올해 수능 보세요? 이제 앞으로 수능 좀 최대한 빨리 보셔야 될 거예요. 그 올해 고등학교 1학년부터 올해 고1부터 교육과정 바뀌는 거 아시죠? 그래서 올해 고1부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이 생겨요. 저 아까 그 오늘 방송 초반에 얘기했어요. 교육계에선 어떤 게 바뀌는가? 그거 얘기 다 했었어요. 그래서 그 문과생들 과학 때문에 아마 죽어날 거예요. 이제 저는 심지어 미적분도 안 배운 세대거든요. 그 7차 교육 과정 때는 문과 수학이 미적분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저 단국대에서요, 제가 운이 좋았던 게 제가 06학번이거든요. 1987년생이니까. 근데 06학번까지가 06학번까지가 공인영어 시험 졸업인증이 없었어요. 07학번부터 얄짤없어. 06까지는 인증이 없었어요. 그렇고 진짜 운 좋았죠. 1년만 재수했어 봐. 1년만 재수했었으면 나 진짜 완전 그 토익 보느라 아주 죽는 줄 알았을 거예요. 근데 덕분에요, 저는 현재까지 토익을 제대로 공부해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어디 뭐 점수 제출용 필요도 없었어. 그래서 저는 토익하고 탭스를요 그냥 한 번씩은 본 적이 있어요. 그냥 한 번씩 본 적은 있어요. 토익하고 탭스. 체력적으로 힘들더라. 근데 내신 2.8이요? 전과목으로 안 보잖아요. 전과목을 안 보잖아요. 뭐냐, 상위 그 과목별로 상위 몇 퍼센트인지가 중요한 것 같은데. 국어 상위 몇 프로예요? 국어 영어 사회. 국어 영어 사회 상위 몇 프로예요? 나도 국영사만 반영해서 갔는데 수학 영역 점수가 좀 아깝더라고요. 나도 2등급 3등급 나왔었는데 문과인데. 그게 좀 아깝더라. 그 국어가 완전 물수능이어가지고 그때 국어가 만점이 만 명을 넘었어요. 잘하시네. 각오도 남네. 각오 남아요. 3등급이면 가요. 근데 그거는 확실해요. 그 한남동에 있을 때보다 죽전으로 가고 나서 커트라인이 올라갔어요. 그 학교가 좀 뭔가 투자를 많이 하게 되면서 커트라인이 오히려 올라갔어. 학교가 더 발전을 해가지고. 그 A2017 그뭐 프로젝트 뭐 이런 거 있었거든요. 단국대가 2007년에 그걸 선포를 했는데 정작 나는 혜택을 못 봤죠. 그래가지고 그거 A2017 그거 선포한다고요. 2007년 때요, 단국대 입학식을요, 원래 입학식을 캠퍼스별로 나눠서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문제는요, 2007년 입학식은요 잠실 운동장에서 했어요. 잠실 운동장에서
죽전 천압, 천안 통합으로 했어요. 통합 입학식이었어요, 그때 잠실에서. 잠실 운동장에서. 물론 그 날은 내가 안 갔지만. 단국대하고 건국대요? 그거는 과에 따라서 달라요. 왜냐면 일단은 건대, 의대는 건대 입구역에 있잖아요. 건대병원. 그 건대병원 그 7호선 출입구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특정과는 건대가 조금 더 높아요. 특정과만. 그 건국대, 단국대, 동국대 뭐 그거 있잖아, 쓰리구. 그 쓰리구 있잖아요. 삼국, 삼국시대. 그 삼국시대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그 동국대는 불교 계열이고요. 그래서 동국대는요, 그 혹시 불교 말고 다른 종교 갖고 있으면 학교 생활이 좀 힘들 수가 있어요. 그 동국대는 그 불교 이외에 다른 종교 동아리들이 사실상 없어요. 거의 박해를 받는 수준이에요. 거의 박해를 받고 있고. 그 알렉산더님 어서오세요. 그리고 그 저 성당 다녀요. 저 성당 다녀서, 그래서 제가 건국대를 원서를 안 썼어요. 정시 때 동국대 안 썼어요. 불교 대부분 조계종이죠. 조계종이 제일 많아요, 우리나라는. 그렇고, 그래서 동국대 안 갔고요. 그리고 그 숭실대 쪽도 사학과가 있긴 있었는데, 저 숭실대 안 간 이유가 숭실대가 개신교 학교예요. 그래서 안 갔어요. 네, 일요일에 가죠, 원칙은. 그래서 개신교 학교 안 갔고요. 건국대는 모르겠어요. 단국대는 종교라기보다는, 단국대는 그 일단은 그 설립 배경이 그 백범 선생이 좀 관여를 하고, 하여간 뭔가 민족적인 관여가 좀 있었어요. 단국대는. 그 단국대가요, 광복 이후 최초로 개교한 사립대예요. 그리고 고대하고 연대는요, 최초 설립 사립대학은 아닌 것이, 걔네는 전문학교에서 승격됐거든. 걔네는 전문학교에서 승격된 그 학교들이고, 그 우리나라 최초의 사립대학은 단국대예요. 그 대학으로 최초 사립은 단국대예요. 그 옛날에 그 민립대학 설립운동 막 이런 거 있었는데, 일제시대 결국 아무것도 못 세웠죠. 성당이요? 근데 동네에 따라서요, 성당 건물처럼 보이는 성당이 있고, 성당 건물처럼 안 보이는 성당이 있어요. 제가 다니는 성당은 성당 건물처럼 안 보여요. 그 신도시에 있는 성당들이요, 좀 급하게 생긴 성당들이 성당 건물같이 안 생긴 곳들이 많아요. 신도시들이. 왜냐면 신도시들은 보통 공소에서 시작했거든. 그래서 그렇고요. 그래서 미사 시간에는 사람 많죠, 성당은. 그래서 최근에 그 서울이 그 위례동 성당이 있거든요, 위례신도시에. 근데 그 위례동 성당이 원래 문정동 성당 위례공소에서 그 나온 거예요. 그 장지동 쪽에, 문정동 장지동 쪽에서. 그래서 그 위례동 성당이 그렇게 쪼개졌는데, 거기 아직 정식 성당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성당같이 안 생길 수밖에 없는 게, 성당 건물 한번 짓는데 시간이 꽤 오래 걸려요. 요즘은 이제 옛날보다 건축 기술이 많이 좋아져가지고 좀 빨리빨리 올라가긴 하는데, 그 성당 자체가 그 디자인이, 그 양식이 있잖아요. 그 뭐냐, 좀 높이 위에 좀 뭐 뾰족하게 만드는 데도 있고, 뭐 좀 덜 뾰족하게 만드는 데도 있고 하는데, 하여간 그런 특유의 양식이 있잖아요. 아, 저는 역사학자 겸 스포츠 기자예요. 그래서 사실 다이렉트 송출 생기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스포츠 경기를 키는 거예요. 원래 제 주종목은 야구인데, 야구가 시즌이 끝나버려가지고, 그래서
요즘은 축구를 좀 많이 틀어요. 아마 이제 야구 시즌 되면 축구 비중이 좀 줄겠죠. 야구 시즌 되면 축구 비중 좀 줄고, 그, 뭐, KBO 리그 다이렉트 송출 되니까 뭐 그거 틀고. 근데 저는 이제 메이저리그 기사도 쓰거든요. 메이저리그가 아직 다이렉트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BJ 게시판에 제가 한번 올해 물어보려고. 올 시즌에 메이저리그 다이렉트 송출 제공되는지 그거 한번 좀 보려고. 진로 보장이요?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어요. 넓게 보면 되는 거고 좁게 보면 안 되는 거고. 잠깐만요. 나 냉장고에서 뭐좀 하나 꺼내 올게요. 좀 시원한 거를 좀. 역사학자요? 글쎄요. 역사학자요? 아니면 그 크리에이터 뭐 이런 걸좀 개척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몇분 있죠? 그 역사 쪽으로 유튜브 하는 분들이 제가 처음은 아니에요. 그 역사 쪽으로 물론 그 인터넷 강의하는 분들이 뭐 유튜브를 시작한 것도 있어요. 서민석 씨도 뭐 동영상 뭐 이런 거 영화 홍보 이런 거 하잖아요. 그리고 인터넷 방송인 중에서 역사 컨텐츠를 정형화시킨 사실상의 최초 분은 한나님. 아니 뭐저 그래서 저는 뭐 한나님하고도 뭐 자주 그런 교류가 있으니까. 어쩌면 글쎄요, 하나님이 역사 방송을 안 했었으면 저도 아마 방송으로 역사를 하진 않았을 거예요. 하여간 역사 컨텐츠 학과. 아, 그거 있어요. 그 요즘 그 융복합 전공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역사와 관련해서 그 융복합 전공이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고 혹시 아세요? 그 판교에 있는데? 그 서판교에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고 있대요. 그 연구원이 있고 거기에 또 대학원식으로 있어요. 등록금이 좀싼 편이에요. 근데 거기에 역사 관련 그 융복합과가 있대요. 몰라, 나중에 모르겠어. 단국대 대학원에서 약간 그런 나같이 그런 컨텐츠 하는 사람 안 받아준다고 하면, 제 모교인데 선생님들이 안 받아준다고 하면 그럼 나 그냥 한국학중앙연구원 그쪽 대학원 가지 뭐.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고 있어요. 한국학. 한국학중앙연구원? 그, 서판교에 있어요. 판교 서쪽. 그래서. 근데 이제 한국학중앙연구원 막 이런 데 나왔으면, 이제, 네임 밸류도 좀 있겠죠. 역사가 오래된 곳은 아니긴 한데. 그 중앙연구원이라는 곳 자체가. 근데 아마 한국학중앙연구원은 거기일 거예요. 학부는 없을 거예요. 연구원이다 보니까 학부는 없어요, 거의. 그래서 단국대에서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렇게 안 멀잖아요. 단국대는 죽전이고 중앙연구원 서판교고. 뭐 서울에서 다니기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특히 그 전에 단국대 죽전 같은 경우는요, 캠퍼스 안에까지 그 M버스급의 광역 급행버스가 다녀요. 그 급행버스예요. 좌석버스가 완행이 아니고 급행이에요. 그 서울역하고 그 강남대로 가는 게 급행이에요. 옛날에 1005-1번이라고 지금은 단축된 노선이 있는데, 그 전설의 그 1005-1번 있어요.
죽전에서 출발해가지고 분당 한 바퀴 돌고 강남대로도 가고 광화문도 가고 서울역도 가고 그게 있었는데 이제 그거 분당 출발로 줄어들었고 그 서울 도심 급행인 8100번하고 강남 급행인 8101번이 생겼어요. 그래서 분당 구간은 그 M버스들이 멈추는 정류소 정도만 멈춰요. 분당에서는. 그래서 M버스급 급행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2층 버스는 없어요, 아직. 그렇고, 그래서 캠퍼스 안에까지 버스가 들어가고요. 수도권 종합교들은 거죠? 아, 꼭 가고 싶어요? 근데, 아, 영어, 잠깐만요. 아까 영어가 3이라고 했잖아요. 혹시 영어 그 상대평가로 따졌을 때 3등급이에요? 영어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었잖아요. 영어 이제 절대평가로 바뀌어가지고 80점 이상이면 무조건 2등급이에요. 영어 절대평가로 바뀌었잖아요. 아, 내신. 그러니까 내신은 그거잖아요. 상대평가잖아요. 내신은 그 상위 11%에서 23%까지가 3등급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학교에서요. 수도권 초중고 출신, 수도권 고등학교 출신이면요. 한 상위 25% 이내면 수도권 가더라고요. 상위 25%까지는. 그리고 가끔은 그 지방에 유명한 학교도 있잖아요. 그 광역시 이런 데 있는데, 뭐 대구나, 부산이나, 뭐 광주나, 대전. 이런 데 쪽에 있는 대학들은요. 일부 학교들은 수도권 학교보다 센 데가 있어요. 지방급에서도. 그렇고, 그런 급이 있고요. 참, 이게 뭐라고 설명해야 되지, 또? 근데 사실 좀 복합적인 요인이 있죠. 근데 내신 그 정도면요 관리 꽤잘 하시는 건데 저보다 내신 관리 좋아요. 저는요 문과에서 수학만 상위권이었고요 국어는 상위권에 조금 그 건너 거, 걸쳐 있었어요. 내신은 걸쳐 있었고 영어가 2학년 때까지 상위권이었는데 3학년 때좀 떨어졌어요. 영어가 3학년 때좀 떨어졌어, 제가. 그게 약간 좀 페인이었고, 그때 제가 좀 건강이 안 좋아졌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건강 문제 때문에 영어 성적이 좀 떨어지더라고요. 그랬었고요. 와, 오늘 그래도, 핫 이슈 좀 많이 먹었네. 아, 네, 감사해요. 제가 뭐, 방송 와주는 사람들 감사하지. 아, 이제, 아예 핫 이슈 타이밍이 끝났구나. 아예 다. 오케이? 그럼 이제 약간 좀, 편한 방송 좀할수 있겠네. 사실 지금, 이따 축구 볼 때까지 2시간만 남았거든요. 아, 내일 와주세요. 네, 감사해요. 아니요. 저는 아이템 안 써요. 핫
필시 선정은요, 그 가끔 방송 주제에 따라서 운영자님들이 그 편성팀에서 그 골라요. 보통은 편성팀에서 고르거나 그냥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핫이슈가 걸려요. 근데 이게 핫이슈가 걸리면요, 한번 걸리면 2시간까지 걸리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제가 최근에 교육방송에서 핫이슈 걸린 적이 좀 많이 없는데, 그 어떻게 운 좋게 작년부터 제가 교육방송 쪽이 핫이슈를 좀 몇 번 걸려봤었어요. 그래서 근데 한 작년에 한 11월 이후로 핫이슈가 좀 없었는데 오랜만에 핫이슈가 걸려서 감사하죠. 오늘 좀 시청자 좀 많이 왔고 오랜만에. 그래도 요즘은 꼭 교육방송이 아니더라도 제가 축구 중계 들어도 가끔 시간이 좋으면 시청자 많이 와요. 지난밤에 시청자 숫자는 리버풀 경기 때 일단 뽑았고요. 리버풀 경기 때 시청자 뽑았고 완전히 그 리버풀 극장골 나왔잖아 종료 직전에. 그리고 그 다음에 또 어차피 맨유 경기 보고 싶었는데 재밌었던 건 맨유 경기. 요즘 재밌었고요. 제가 아이템이 있나 근데 하디슈가? 아 이제 사진 빼도 되겠다. 사진 내릴게요. 아프리카 TV 잠깐 홈페이지 좀 들어가 볼게요. 로그인. 아이템 퀵뷰. 아이템 퀵뷰 있고요. 아 아까 저분이 원재현님이었구나. 아니 유튜브 채널 구독 알림 떠가지고 그 크롬디어니까 구독 알림 떠가지고. 퀵뷰 자동 결제 30일. 그리고 그냥 38,000원 질러서 퀵뷰 365일 거 살까? 그리고 사실 골드 그 충전해가지고요 자기 골드 충전해서 자기 자신한테 스티커를 쓸 수가 있어요. BJ가. 그래서 우와 스티커 12개로요 나 이거 캡처장 한번 뜨게요. 그 이쪽에서 전체 화면 띄울게요. 윈도우 캡처 크롬. 잠깐만 이거 좀 띄울게요. 예. 이쪽에 여기 아프리카 TV 오픈 스튜디오 무료 이용 티켓이 있어. 와 스티커 12개로요 그 오픈 스튜디오 그 PC방 1시간 무료래요. 12개에 1시간 무료. 그리고 그 BJ들은요 그 스티커 10개를 쓰면요 다시 보기 동영상을 영구 보관할 수 있어요. 스티커나 아니면 이제 팬들이 별풍선을 10개 이상 선물해주면요 그러면 그 영구 보관이 되고요. 그리고 이걸 시청인원 정원을 늘리는 거예요. 이거 그 500명 정원 500명 늘리기. 저는 딱히 필요가 없죠.
그리고 매니저 추가? 방송 리스트, 이거 배경 색깔 바꾸는 거는, 배경 색깔 바꿔서 사실, 뭐, 딱히 뭐가 있나? 그리고 이게, 실시간 핫 이슈는 이건 편성팀에서 뽑는 거고요. 이거. 방송 리스트 상단 아이템, 이거는요. 시청자 밀어주는 방송, 이거는요. 이거는요. 뭐냐. 스티커 300개 질러야 돼요. 사실 좀 부담이 좀 커요. 그러니까 좀 뭐냐 좀 이건 좀 커요. 그 출혈이. 그래서 이 리스트 상단은요, 사실 제가 뭘 언제 딱히 뭐 쓰고 싶을 때가 없어. 근데 솔직히 그리고 패밀리니? 이거는 뭐 딱히. 그리고 막 하여간 뭐 이런 아이템들이 있어요. 스티커 교환하는 거. 사실 제일 꿀은 이거 두 개예요. 오픈 스튜디오 무료 이용 티켓하고 다시 보기 연구 보관. 아, 근데 이거 시청자가 밀어주는 방송 이거 띄워도, 근데 이게 시청자가 밀어준 방송 이거 위로 띄워도요, 사실 이게 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요, 좀 그거예요. 이것도 케바케예요. 시청자가 밀어주는 방송 이거 아이템 한번 쓰는데 스티커 300개 쏜다고 해도, 그랬는데도 그냥 10명 겨우 넘기고 뭐그 정도면 솔직히 그러면 차이 거죠. 차라리 뭐 방송 주제가 뭔가 참신해가지고 오늘처럼 핫 이슈를 뜨는 게 낫지. 제일 꿀템은 이거죠. 최고의 꿀템.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오픈 스튜디오 무료 이용 티켓이 이게 최고의 꿀템이에요. PC방. 오픈 스튜디오 1시간 무료 이용 티켓, 스티커 12개 교환, 이거고요. BJ 입장에서는, 일반 BJ 입장에서는 이거 연구 보관. 아, 물론 이제 뱁이랑 파비는 이걸 안 쓰죠. 뱁이랑 파비는 안 쓰는데, 저는 일비라서 써야 되고요. 네, 저는 일비라서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거 닫을게요. 네. 하여간 뭐 그런 아이템 쓸수 있는 아이템도 있어요. 예전에는요, 예전에는 스티커로요, KBS 프로그램들, KBS 지난 프로그램이나 KBS 생중계권 있잖아요. 송출권. 그거를 사가지고 그거를 사서 방송할 수 있는 게 있었는데, KBS 이제 그거 없어지고, 그리고 EBS하고 다른 일부 케이블 채널들 있잖아요. 그거는 공짜거든요. 지상파 케이블 송출권. 그래가지고 뭐 그거는 그렇고. 근데 이제 앞으로 여기 프릭샷에서 다이렉트 송출로 좀그쓸수 있게끔 글쎄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걸 안 해줘요. 네. 그리고 사실 또 그게 있죠. 이제 그런 스트리밍 방송 이런 거할때 메이저리그 경기가 아직 다이렉트 송출 안 됐는데, 그건 제가 BJ 게시판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는 걸로 하겠어요. 나 왠지 쪽지 왔을 것 같아. 잠깐만요.
쪽지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제가 아프리카 TV 쪽지 확인. 아니, 그 사이에 로그아웃 됐어? 사이에 로그아웃이 됐는데 아뭐 쪽지 안 왔네. 공지사항 뭐가 있나 한번 볼. 아 딱히 뭐 없네. 그 웹플레이의 시청 장애. 아직은 웹플레이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뭐 하는 게 있는데 글쎄요. 저는 웹플레이어를 안 보고 저는 그냥 그 오프라인 플레이어로 보거든요. 그 별도 플레이어 소프트웨어로 보더라도. 그리고 이제 사실 BJ들은 다른 BJ의 방송을 볼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죠. 뭐 탐방 가거나 아니면 그냥 그내 방송 시간이 아닐 때 다른 방송 놀러 갈수 있잖아요. BJ는 뭐 방송에 오면 안 되고 뭐 그런 거 없잖아. 그래서 약간 뭐 되게 뭐 유용해요 이런 거. 그리고 맞다. 내가 유튜브 구독자 수하고 그 동영상 조회수 있잖아요. 그뷰 사실 그거 지금 제가 그 비교를 그 한번 그 추세를 보고 있는데요. 유튜브 뷰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이제 동영상을 그 지금 가까이 올렸기 때문에 그래도 조회수가 좀 그래도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지. 글쎄요, 조회수 100만 뷰? 유튜브 조회수 100만 뷰때 한번 이벤트를 할까? 내가 오늘 그 교육방송 이거는 제가 또 제한테 남아있는 스티커로 영구 저장을 눌러놓도록 하겠어요. 그렇구요. 자, 오늘은 그러면 이제 축구 볼 때까지 한 2시간 더 넘게 남았는데 그동안에 지금 솔직히 제가 지금 뭐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근데 지금 내 생각에 아니야, 레이맨하고 슈퍼마리오 월드는 더 오래 걸려. 다른 거 뭐라 해야 되는데. 아, 맞다. 나롤 얼마 전에 장기 유명 풀었거든요. 롤 장기 유명 풀었는데. 자, 여기서 다시 보기 여기서 나눌게요. 네.